안녕하세요. 33번을 가는데 이건 이제 내신 부교재 자료를 모은다 하는 거. 보내줘서 손해될 거 없으니까 보내주세요. 자, 이 문제는 이제 빈칸에 들어가 적절한 것은 이랬는데 사실상 그 선택지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를 그 이 부분은 안 내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출제를. 그리고 왜 이제 그 적절하지가 않냐면 이 부분 잘 생각해서 답을 그냥 미리 얘기를 하고 갈게요. 오너 데일리 베이시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 자체는 오너 데일리 베이시스라는 이 부분이 전혀 들어맞지가 않아요. 매일매일이라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이 의미를, 이 의미가 적절하지가 않은데 그냥 다른 게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그냥 그 확대 해석해서 그냥 살려주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만은 그 우리 수능 문제라든가 학생들한테 내기에는 적절하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되죠. If가 이제 사례 형태로 간다고 보면 되고 구체적인 사례든가. If you really stop and think about it. 네가 이 내용을 이걸로 보면 되겠죠. 이걸 관해서 네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진짜 생각을 해본다면은 most of what average people spend their money on.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문법으로 갈 때는 이번 주의를 하고요. Most of 무엇 이렇게 나오겠죠. Most of what이 나오는 것도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most of what 해서 그러니까. Most of something이 있고요. Average people spend their money on something 여기 또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most of what 해가지고 이 most 자체가 지금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지금 동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money on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spend money on something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네가 그 이것에 대해서 한번 네가 이제 진짜 생각을 해본다면은 잠깐 멈춰 생각을 한다면은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들의 돈을 사용하는 그 대상의 대부분 이렇게 보면 돼요. 무엇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하는 것의 이 대부분은 그래서 돈 쓰는 것의 대부분은 revolve around the consumption of commodity. revolve around 주변을 맴돈다 하는 건데 회전하다 하는 건데 무엇이 있다 그러면 이 주변을 돈다 하니까는 이와 관련이 있다로 여기서는 그냥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거 주변을 돈다 하는 건데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뒤에 가다 보면 오히려 이 부분을 넣는 게 더 적절해요. 네, 이걸 우선 이제 그어놓고 한번 가봅시다. 이 부분 외에서 제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 보면은. 그래서 consumption of commodity. commodity라는 얘기는 일상용품이잖아요. 일상용품의 소비와 대체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쓰는 대부분은 일상적인 용품 소비와 관련이 있다. 그럼 여기서는 일상적인 소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interact with commodity. 그럼 여기서 커머더티가 여기에 일상용품이라고 커머더티와 상호작용을 한다. 그럼 상호작용이라는 얘기는 잘 생각하세요. 이 인터랙트라는 개념도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랙트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면 너도 나한테 반응을 보이고 그러니까는 서로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물건을 사 쓰는 주체로서의 역할이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좀 단어도 적절하지는 않거니와 별로 여기서는 오너 데일리 베이시스 그랬는데 이게 데일리 베이시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커머더티라는 것도 너무 확장 해석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밑에 가면서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기가 별로 좋지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출제를 했다 하는 거예요. When도 예문이잖아요. When you wake up in the morning, 네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럼 일상용품을 쓰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겠죠? You might drink a cup of coffee. 그럼 여기서 이 cup of coffee 자체가 일상용품의 하나라고 보면 돼요. On the way to work. 네가 일하러 이제 그 직장으로 가는 길에 you might put gasoline in your car. 네가 차에다가 기름을 넣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봐보세요. 중요한 게 아니라 커피가 일상용품이고 가솔린도 일상용품이다. 근데 가솔린은 일상용품이라고 우리가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이 미국 놈들 입장에서 쓴다 치면 워낙에 그 걔네들이 이동 거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유를 매일 한다 치자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봐줍시다. 차에 네가 그러니까는 뭐 넣잖아. When you pay your electric bills. 바이어카, 바이클로리스. 자, 여기서부터 벗어납니다. 네가 뭐 할 때? 너의 전기 요금을 낼 때. 그럼 전기 용품은 일상용품이라고 상품의 개념이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렇고요. 그럼 바이어카. 그럼 이 바이어카라는 것도, 카라는 것도 일상용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내구재를 일상용품이라는 표현을 쓰기에 좀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여기서 잘 보세요. 오너 데일리 베이스에서 그랬어요. 매일 차를 사고 매일 전기료를 낸다. 전기료를 매일 내고. 그죠? 자동차를 매일 사고, 옷을 매일 사고, 이 부분 자체가 왜 안 맞는지 보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출제를 잘못한 거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설명이 길어집니다.
이분 베이커 오케이. 이거는 이제 뭐 양놈들이니까 우리는 맨날 그 생김치 담궈 먹는다 하는 것처럼 맨날 빵 구워 먹는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심지어는 이러거나 이럴 때 이렇게 되죠. 이러고 이럴 때 You are spending money on commodity related expenses.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부분하고 지금 같이 가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You are spending money on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너는 spending money on commodity related expenses. 결국 뭐냐 하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지금 같은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빈칸을 낸다 치면은 이 부분이 빈칸이 되다. 일상적인 지출에 돈을 쓸 때는 일상적인 것에 돈을 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같은 커머더티라고 했을 때 이게 자동차도 커머더티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좀 있다 하는 거고 특히나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The price of these items are dependent on the price of the physical commodity. 이 커머더티라는 개념이 이 사람은 아주 무지 이제 좀 확장되어진 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는 거 이러한 상품들의 가격. 그럼 여기 이러한 상품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죠? 앞에 놔둔 커피, 휘발유, 차, 옷, 뭐 전기료, 그죠? 심지어는 빵. 이런 것들까지 달려있어요. 의존한다 하는 거죠. 무엇의 가격은 물리적인 어떤 상품의 가격이에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피지컬 커머더티 그랬을 때 이 커머더티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피지컬한 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비스 개념이 아니라. 그죠? 그럼 멘탈 커머더티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피지컬 커머더티지. 물리적, 물질적 상품의 가격에 달려있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 사실은 피지컬 커머더티보다는 로우 머트리얼이라든가 이렇게 나와버리는 게 낫죠. 원료라든가 원재료라든가 이렇게 나와버리는 게 오히려 좀 더 적절해요. 그래서 글이 좀 묘하다 하는 겁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은 웬 크루드 오일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 for exampl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 physical commodity라는 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죠. 로우 머트리얼 이렇게 원재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크루드 오일이라는 거예요. 크루드가 원유예요, 원유. 이게 또 로우의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지컬 개념보다는 차라리 이 단어를 써주는 게 낫다는 건데 이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글 자체를 쓴 사람이 좀 그렇다 하는 거고 이런 글을 써놨을 때 이런 글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는 차원에서 지금 길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은 because of 문법이든 because of가 들어가는 건 알겠죠. Because of increased tension in the Middle East.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이 증가되어진 것 때문에 기름값이 오른다면이죠. 그러니까 전쟁 위험 때는 중동에서 전쟁 날까 봐서 기름값이 오르는 경우에 You can easily see this in gasoline price. 너는 쉽게 알 수 있다죠. 기름값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같은 이 이것이라는 건 또 뭐예요? 이것이라는 것은 이것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 앞 내용 프라이스가 이 윗문장 내용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존한다 하는 거. 가격은 결국 이 디스 내용은 뭐냐면 가격은 무엇에 달려있다? 물질적 상품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질 상품이라는 것이 원 그죠? 그죠? 그 원료 가격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게 낫죠. 원료 가격에 달려있다는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 원료 가격이 결국은 물질의 물가에 반영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사실 여기 전체 흐름상 이게 일목요연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응집성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 뒤로 갑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When excessive heat drives up demand for natural gas. 이 과도한 열이 drives up, 밀어붙이면 이제 수요를 그러니까는 이제 증가시키는 게 되겠죠. 수요를 이제 밀어붙이면은 무엇에 대한 주로? 내추럴가스, 천연가스에 대한 예, 에어컨을 많이 끼다 보니까는 그 전기 원료로서 천연가스를 쓰는데 그럼 이제 전기료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냥 상황이라고 보자고요. You can also see this. 너는 또한 보게 된다. 이것을. 그럼 이것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인상되는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결국 이 내용은 가격이 인상이 이렇게 된다. 가격은 원유 가격에 따라 인상된다. 이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상 개념이 이것에 달려있다 하는 거잖아. 따라,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 인상이라는 표현을 의존한다 하는 이 얘기라고. 여기서 이 디스가 지금 이 전체 내용에서 포인트가 아니에요. 가격 인상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잘못 쓴 글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네가 이걸 보게 되지. 무엇에서? 너 유틸리티 빌에서. 너의 이제 여기서 유틸리티라는 얘기는 전기료, 수도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을 일상용품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이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는 사실상 응집성하고는 떨어져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건 아니다 하는 차원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걸 보면은 interact with community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일상 상품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이런 일상 상품을 소비하는, 일상 상품의 소비와 관련이 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한다. 이 얘기로 갈 때 벗어나지 못하니까 꽉 묶여있다. 이 정도로 이제 확대 해석해서 이게 가능한 거고요. Spend too much money and regret. 그러니까 돈 너무 많이 써서 나중에 후회한다. 이 얘기는 전혀 아닌 거예요. 일상용품 쓰는 거니까 사치품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you are in debt to some extent. 어느 정도는 빚지게 된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뭐 빚 얘기가 나온 것도 없으니까. Feel the need for energy consumption. 에너지 소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 이것도 아니죠. 에너지가 빵, 차 다 나왔는데, 그죠?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natural resources. 천연자원, 지금 천연자원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포인트는 이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제대로 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주 접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문제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쓰레기 문제를 낸 거다. 낼 부분이 아닌 곳을 낸 거다. 위배돼요. 이 부분은 절대 다른 데서 매일매일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커머더티를 일상용품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는 여기서는 일상용품이 아닌 것까지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로 출제가 부적절하다 하는 거예요. 네, 뒤로 갑니다.